안녕하세요. 주한 외국인들과 해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 하면 홍대 앞이나 인사동이 떠오르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강시민공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외국에서는 강변은 노숙자와 우범자들이 많이 있는 장소고 밤에는 특히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도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드라마나 SNS에서 한강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죠. 한강이 얼마나 놀고 쉬기 편하고 아름다운가를 알게 되었죠. 이렇게 안전한 강은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 유명한 세느강 주변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노숙인 텐트들이 곳곳에 있고 밤엔 위험하죠. 멋진 시카고강에서는 가끔 살해된 시체도 발견됩니다. 외국에서는 강에서 직접 조리해 먹을 수도 없고 강변 레스토랑들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죠. 각종 레저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심지어 다 빌려줍니다. 강변 이용객이 젊은 층이고 가족, 친구 단위가 많으므로 밝고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죠. 전 세계에서 밤을 새우면서 놀 수 있는 강변은 한강 외엔 없습니다. 강은 시체 흩니기 쉬움으로 범죄 장소가 되죠.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강이 환하게 밝으며 편의점이 많고 다양한 즉석식품이 개발됐으며 강변까지 배달되죠. 뿐만 아니라 강변 녹지와 생태공원이 많아서 쾌적하고 경치도 좋으니 외국인 눈엔 지상천국이죠. 역대 정권들 모두 한강 개발에 힘을 쏟았고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있지요. 이러니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녹지와 편의시설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의 강이나 운하들은 주변에 오래된 성과 건축물들이 고풍스럽고 멋지나 그건 시각적일 뿐입니다. 속된 말로 그게 밥 먹여주진 않아요. 강변의 이용객들에겐 편의점이나 주차장, 화장실 접근성이 더 중요하죠. 자전거 길이 양평에서 김포까지 이어지고 사이사이 편의점, 화장실, 벤치가 있는 강이 세계 어디에 있나요? 중국이 우리 흉내를 좀 내고 있는데 중국은 도시만 좀 벗어나면 60년대 시골이고 무섭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혹시 외국인 지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한강을 데려오세요. 한강은 외국에 없는 별천지입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죠. 이상입니다.